기본템으로 너무너무 색감이 예뻐서 담았는데요. 독특한 디테일들을 하나씩은 품고 있는. 저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너무 예뻐. 이거 어떡하지? 저 봄 옷들은 사랑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또 패션 영상 안 찍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몽독자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제 패션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 봄에는 좀 영상들을 솔찬히 많이 찍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패션 컨텐츠를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또 봄옷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득 모여있는 지그재그부터 뭐 29cm나 W 컨셉처럼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플랫폼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그재그에서 담아둔 장바구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렌다. 먼저 크랩무. 크랩무는 진짜 제 취향 거의 한 90% 정도는 들어맞는 데일리 하면서도 또 캐주얼한데 색감도 너무 잘 쓰는 그리고 정말 코디 맛집이라 요즘 뭐 이런 옷에 어떻게 코디하지? 하는 게 조금 궁금하다 하면은 크랩무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우선 이 크랩무에서 오로라 모헤어 니트. 니트 뭐 봄에는 그냥 무조건 담는 그런 기본템인데 그 중에서 이 컬러, 이 애프리콧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봄에는 확실히 좀 화사한 이런 색감이 좀 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살구빛 들어가 있는 따뜻한 이런 봄 컬러가 없더라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그냥 봄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 위에 자켓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기본템으로 너무너무 색감이 예뻐서 담았는데요. 이런 니트가 다 비슷해 보여도요. 절대 비슷하지 않다고요. 이런 네크라인이나 소매, 그다음에 밑단의 시보리 이런 포인트 부분들을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짜임새도 좋아 보이면서 또 되게 얇아 보여요. 약간 야들야들한 니트같이 보여서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환한 컬러의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컬러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평소에 진짜 안 입는 스타일인 이런 메리다 블라우스를 넣어봤어요. 제가 사실 뭔가 셔링이 많이 잡혔다거나 레이스가 달려있다거나 그런 거를 그닥 선호하지 않거든요. 저의 추구미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상하게 봄이 되면은 저의 그런 취향을 싹 다 무시하고 이런 게 아주 가끔 땡기는데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분이 이렇게 피팅하신 것처럼 이런 블라우스에 그냥 청바지 하나 입어도 약간 4월 말에서 한 5월쯤 되면 간단하게 딱 입고 뭔가 컬러감 들어가 있는 크로스백 하나 딱 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담아봤는데요. 요즘 발레코어룩 이렇게 좀 더 여리여리하고 선이 좀 가벼운 그런 옷들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블라우스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브랜드는 미뉴에트예요. 아시죠? 제가 미뉴에트 좋아해서 영상에서 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크랩무는 진짜 데일리, 일상 이런 옷들이었다면 미뉴에트는 조금 더 각이 져있고 약간 좀 갇혀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을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요 베이지 색감이 또 딱 하객룩 뭔가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나가기 너무 좋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카라가 있는 자켓이 그닥 저한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가 없는 노카라 형식의 트위드를 훨씬 선호하는데 이거는 약간 동그랗게 내려오는 이 디자인도 좋았고 이 모델분이 지금 입으신 것처럼 안에 이렇게 목폴라를 입는다거나 그냥 가벼운 얇은 티 한 장 입어도 그냥 아주 예쁠 만한 이 뭔가 한번 눌러져 있는 색감이나 더블 버튼이 좀 되게 격식 있어 보이면서도 좀 고급진 느낌이 나가지고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제 옷장에 전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데일리하게 입기에도 너무 좋지만 특히 뭐 직장인분들이나 하객룩으로 입었을 때 너무 딱일 것 같아. 너무 예뻐. 바로 장바구니에 또 넣었고요. 그리고 미뉴에트에서 이런 검정 슬랙스도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 코디되어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그냥 자켓 하나에 슬랙스 하나만 입어줘도 아주 간지 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리뷰가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거. 이거는 핀턱이 잡혀있고 약간 벙벙하게 그러면서도 얇아서 좀 걸을 때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 있죠. 그렇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너무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너무 슬랙스가 무거운 재질이라서 좀 딱딱한 느낌, 너무 정핏, 일자로 딱 떨어지는 느낌보다 좀 찰랑찰랑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핏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또 애정하는 푸른 비기닝이 나왔는데요. 또 봄에는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예쁜 옷들 위주로 많이 담아봤어요. 푸른 비기닝도 캐주얼한 무드, 좀 데일리한 무드가 가득한데 색감을 참 잘 쓰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뭔가 전반적으로 귀여움 한 방울, 캐주얼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옷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맨날 들락날락 거리는 곳입니다. 또 올해는 이런 베스트류들, 특히 그중에서 니트 조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살짝 유행에 탑승해주면서 내 취향대로 푸는 거지. 근데 진짜 이 빨간색 조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색감에서 1차 반했고 이 적당히 잘려져 있는 크롭한 기장도 너무 귀엽고 근데 여기에 단추가 뭐 어두운 컬러였다거나 같은 레드였으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흰색으로 포인트를 딱딱 준 여기까지 아주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블루 색상도 있는데 제가 블루 색상이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조금 다른 색감 좀 사자 해서 이렇게 레드 색상을 골랐습니다. 다음은 휘뚜루 마뚜루 어디든 입기 좋은 아주 캐주얼한 무드 이런 바시티 가디건을 하나 담았어요. 이 아이보리랑 네이비의 배색이 너무 예쁜데 막 소매, 이 넥라인, 그 다음에 하단에 군데군데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핏을 좀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아주 참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휘뚜루 마뚜루 청바지나 그냥 이런 슬랙스나 뭐 조거 팬츠 같은 데 매치해도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캐주얼한 무드라서 담아봤습니다. 또 이런 느낌도 제 옷장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롬 비기닝에서 고른 거는 바로 이 트위드 크롭 자켓인데 색감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늘색 보면 약간 돌아버리는 병에 걸렸거든요. 이 스카이 블루 이 트위드 자켓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보면 그냥 전체가 다 하늘색이 아니라 좀 따뜻한 느낌이 같이 날 수 있도록 아이보리 컬러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냥 진짜 딱 봄을 위한 컬러고 그중에서도 여쿨 분들은 아마 진짜 사랑에 빠질 만한 컬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색감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트위드 자켓 특유의 그런 클래식함은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카라가 없는 노카라고 양쪽으로 포켓이 달려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한 무드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델분 입으신 것처럼 회색 하의랑 이렇게 코디를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왕 기대 중이고 마지막 지그재그는 니어웨어인데요. 여기는 페미닌 하면서도 살짝의 그 힙함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옷들을 보기에도 좋고 또 색감은 색감대로 잘 쓰는 곳이라서 봄에 쇼핑하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깜짝 놀라실 만한 아주 또 사랑스러운 컬러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컬러를 제가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그렇게 핑크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기절이지 않아요? 너무 새끼 이런 베이비 핑크가 말도 안 되게 사랑스러워. 그리고 봄 하면 이런 니트 가디건 또 입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안에 이 모델분이 입으신 거는 지금 나시인데 제가 아까 그 구매한 반팔 블라우스 있죠? 그런 거랑 싹 매치해줘도 진짜 여릿하면서 완전 그냥 봄 그 자체인 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비 핑크인데 너무 크롭이라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다거나 하면 전반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울 뻔했는데 이거는 그냥 가디건 하나 훅 걸치기 너무 좋은 핏이라서 베이비 핑크색을 살짝 이렇게 두려워했던 저도 이거는 완전 시도해볼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장바구니에 탁 넣어놨는데 웬걸 이 같이 매치한 이 연청 바지가 너무너무 예쁜 거죠. 이거 봐요. 연청?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게 바로 요겁니다. 아, 핏이랑 진짜 이 컬러, 워싱 들어간 게 너무 예술이야. 우선 이 연청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좀 핏 자체가 캐주얼하고 벙벙하면서 뭔가 각이 잡혀있지 않은 요런 핏을 아주아주 선호합니다.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들 싹 모아서 하울 영상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상세한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면 지그재그 끝이 났습니다. 벌써 예쁜 거 아주 가득하죠? 저 봄옷들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W 컨셉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벤시몽부터 시작할게요. 벤시몽은 조금 키치하고 재밌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 브랜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맨투맨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말 고민되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색 중에 하나인 멜란지 바탕에 블루랑 핑크 조합 요거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는 이 블랙 앤 레드 조합을 할지 엄청 고민 중인데 둘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요런 느낌 벤시몽이 너무 잘하는구나 또 한 번 느꼈고 이거는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어떤 컬러로 구매를 할지 아 고민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가격도 지금 10% 할인 들어가 있어서 76,500원인데 우선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키장녀이기 때문에 이 3cm 굽이 들어가 있던 게 아주 저한테는 플러스 포인트였다. 근데 컬러가 다 예쁜데 이 머스타드 컬러도 같이 구매를 할까? 왜냐면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는데 집에 진짜 비슷한 컬러로 컨버스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냥 꼬냑 컬러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미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발이 약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냥 캐주얼한 그냥 흰티에 청바지 입고 요거 하나 딱 신어주면 그냥 끝. 다음은 레프트 서울이에요. 레프트 서울은 약간 한마디로 좀 멋쟁이 옷들이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라서 딱 확실히 자기만의 그 쪼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레프트 서울은 그냥 들어가면 여기 언니들 되게 멋쟁이다. 뭔가 패션 회사에 있는 그런 멋쟁이 언니들이 입을 것만 같은 아우터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이 워싱 후드 니트 집업을 담아뒀어요. 이것도 아주 독특하니 좀 실용성도 높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컬러 환장하잖아요. 이거는 막 디자인이나 컬러가 너무 예뻐 이래서 샀다기보다 진짜 한 끗 차인 게 이런 골지 형태의 니트 가디건 뭐 니트 집업은 많은데 후드까지 달려있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하나 추가되면 또 구매를 해줘야지 해서 휘뚜루마뚜루 템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에트몽. 에트몽은 조금 여리여리한 감성이 있으면서도 컬러를 아주 이 컬러를 썼다고 할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진짜 특별한 컬러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핑크색 좋아하거나 약간 여리핏 좋아하는 몽독자들에게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서 이 핑크 트위드 자켓 약간 미친 거 아니냐고. 뭔가 트위드 자켓이 핑크다? 그러면 너무 뭔가 공주병 걸린 것 같고 너무 핑크순이 같은 느낌이 들까봐 뭐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카라 없이 브이넥으로 빠진 거 하면 이 실버 버튼이 쭈루룩 일자로 달려있는 것도 그렇고 이 목에 같이 매치한 이 얇은 스카프까지 해서 뭔가 너무 디테일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장바구니에 바로 넣어버렸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저의 사랑 시아주. 바지를 찾는다 하면은 무조건 시아주를 들어가 보는 편인데요. 여기는 조금 시크하면서도 간지난 그런 바지들이 참 많은 바지의 맛집이에요. 저는 뭔가 이렇게 붙는다거나 너무 일자핏 조금 깔끔한 핏보다는 이렇게 헐렁헐렁 루즈루즈 찰랑찰랑 이런 핏들을 선호해서 이런 느낌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두운 컬러의 팬츠들은 많은데 또 이렇게 베이지 컬러, 밝은 색상은 많이 없거든요. 또 양옆으로 포켓 달려있는 게 좀 멋지기도 하고 그래서 담아뒀습니다. 다음은 아워코무스예요. 여기는 조금 나이대가 한 그래도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에게 잘 어울릴 법한 좀 더 페미닌하고 그 우리 여성들의 그 예쁜 몸매 라인들을 정말 잘 살려주는 그런 디테일들이 가득한 상의들을 많이 파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딱 보이는 것처럼 컬러들도 막 팝하고 화려한 느낌보다는 한 톤씩 탁 눌려져 있는 그런 차분한 톤들이 많고 근데 여기도 상의들이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뭐 어디 끈 하나로 돌려져 있다거나 여기 단추가 있다거나 막 잘려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독특한 디테일들을 하나씩은 품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서 진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나시랑 반팔 가디건 세트가 눈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이 컬러가 아주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 반팔 가디건에 이 엣지 따라서 들어가 있는 이 스티치 포인트도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이 제품도 휘뚤마뚤 템이면서 컬러도 완전 막 올리브, 완전 그레이도 아니고 그 중간에 오묘한 컬러. 저는 이런 오묘한 컬러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다음은 또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 핫시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도 좀 클래식한 옷들이 많으면서도 또 디테일들이 많은 브랜드고, 그리고 옷의 짜임새, 뭔가 마감, 소재 이런 것들이 아주아주 좋다고 느껴져서 진짜 이건 내가 한번 구매를 하면 오랫동안 내 옷장에 두고두고 입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단번에 드는 그런 브랜드예요. 네, 제가 이 부클 니트를 봤는데 근데 색감이 이 분홍색이랑 레모색 둘 다 너무 예쁜 거지. 제가 워낙에 이런 부클 소재를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반팔 니트를 좀 봄에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옷 하단에 핫시라고 브랜드 이렇게 음각이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살짝은 핏돼 있기 때문에 이너로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장바구니에 분홍색 아이템들을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왠지 레몬색으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지만 한 번만 더 고민을 하다가 넣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소재며 짜임새며 아주 딱 제 스타일이에요. 다음은 요거 데님 자켓인데 또 봄하면 청자켓 요런 연청 컬러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디테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자켓은 또 처음 봐서 보자마자 반해버렸어요. 보면은 이렇게 가디건식으로 이렇게 벨트를 조여가지고 연출을 해도 되는 디자인이고 특히나 목 부분을 이렇게 올려 입으면 아, 이 모델 사진 저 이거 너무 예뻐요. 완전 너무 예뻐 이거. 어떡하지? 딱 보면 이렇게 멋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그 라인, 특유의 라인도 살려주고 또 캐주얼한 느낌도 있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과 컬러예요. 저도 그렇지만 뭉독자들 다들 옷장에 이런 청자켓 하나쯤은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아마 없지 않으신가요? 디자인도 너무 독특하고 풀어입어도 예쁘네. 풀어입어도 예쁘고 잠가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목을 열어 입어도 예쁘고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하기도 좋아서 이거는 진짜 좀 소장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다시 봐도 또 예뻐. 다음은 가방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르베라는 브랜드고요. 이게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랙을 고를까 지금 화이트를 할까 하다가 블랙 컬러는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아이보리 컬러에 눈길이 조금 더 가더라고요. 이 아이보리 컬러 너무 가방이 깔끔하고 좀 세련됐지 않았어요? 게다가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앞에는 지퍼 형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편은 이렇게 포켓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다른 이 무드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리뷰를 보니까 되게 가볍고 수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보부상인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포인트고 특히 저는 가방 이 하단에 가방 그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그 지지대 들어가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디자인도 깔끔하고 수납도 많이 되고 게다가 가벼운 실용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보부상백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과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힘들었다.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명하려니까 아주 목이 지금 다 쉬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영상 찍으면서 너무 재밌고 저까지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이 기분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옷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따로 모아서 W 컨셉이나 29cm용 하울 한 편, 그다음에 지그재그용 하울 이렇게 하나 또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